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소영입니다. 17일에서 18일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모식도를 통해 그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일 아침 우리나라는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하층 강풍대가 형성되어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해상에서 육지로 강하게 불게 되는데, 특히 서해상과 남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의 등한면이 조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등한면의 간격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공기의 흐름이 있을 때 등한면이 조밀한 곳에서 흐름이 강하고 빨라지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하여 화단에 물을 줄때 호수의 끝을 잡으면 물이 강하고 빠르게 나와서 쉽게 물을 줄수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17일에서 18일 전국에 강수가 내리는 원인을 설명드리면, 이 강풍대에 의해 따뜻하고 습윤한 바람이 내륙으로 강하게 불게 되고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져 강한 상승류가 나타나면서 구름이 발달하여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으며,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며,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도 불겠습니다. 그럼 3차원 영상을 통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8일 아침 대기하층 800m 상공의 바람의 흐름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일본 동쪽에 고기압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풍이 강하게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류가 나타나게 되고, 구름이 발달하여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남부 지방을 잘라서 연직 단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아침 남부 지방을 동서로 자른 연직 단면도입니다.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한 상승류가 나타나 구름대가 5km 고도 이상까지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불안정이 발생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여기에 연직 온도 분포를 중첩하면 여기서 붉은 선은 영하 10도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음전하를 띤 얼음 알갱이가 존재하는데, 강한 상승률을 따라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을 반복하면서 점점 커져 무거워지면서 구름 하부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럼 지상의 양전하와 만나 번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 3차원 날씨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